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요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서도 고민이 깊은데요. 경기도가 이들과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이슬비 기자가 전합니다. 외국계 재무팀에서 경력을 쌓아왔지만 지금은 아이를 키우며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안영진 씨. 하지만 그마저도 거의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초등학생인 아이를 돌봄교실에 보내야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꽤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학년 초에 대부분 다 먼저 서류를 받아서 이제 당첨이 된 사람들 순으로 이제 돌봄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이제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일을 하시는 경우에 이미 다 찾고 자리에 티오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간에 이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양육의 어려움을 알기에 이를 배려하는 사내 정책을 펴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임신 출산과 직결되는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은 물론이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근무 시간을 단축해 주는 등 육아를 위한 지원도 든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도 내야 하기에 임신과 출산으로 생긴 인력 공백을 메울 대체 인력 등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임신, 출산 또는 육아 문제로 인해서 대체 인력을 저희가 구해야 되는데, 사실 그 대체 인력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체 인력을 좀 같이 알아봐 주시면. 이렇듯 피부에 와닿는 저출생 대응책이 절실. 경기도가 이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60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고 실천을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출발은 정책의 도입이나 실천으로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꿔서 도는 가족 친화경영 기업 인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 인증 기업은 35곳, 내년부터는 50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상향, 특별 보증금융 지원도 합니다. 최근 냉장고 영아시신 발견 사건처럼 경제 또는 심리적인 이유로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도 품기 위한 겁니다. 도는 앞으로도 도지사 주재로 회의를 계속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사업들을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